안녕하세요, 대재파십니다. 오늘은 드래곤 빌리지 M, 힐러, 그리고 물클까지만 공략하겠습니다. 물클은 맨 마지막에 할 예정이고요. 지원 속성은 다음에 제가 블랙킨 얻고 크리마용 성장시키고 이제 파티 드래곤이 정확한 정보 나오면 그때 제대로 해드릴게요. 지원이 제일 복잡하기 때문이죠. 빛 에일리언, 램곤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 속성은 제가 다음에 제 골드를 쓰더라도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힐러들, 태생 치료들 중에서 이제 스마트 드래곤이 제일 많거든요. 스마트 드래곤이 이제 스타팅으로 땅 스마트를 고를 수 있고, 가장 좋은 게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스킬들이 각각 조금 특이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불, 물, 땅은 다들 하나씩 있으시고, 저는 삼총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빛 속성이 현재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방어력 기반도 생겼기 때문에 약간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어력 기반 힐러는 없지만 램곤이 방어력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빗대서 공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 램곤이 있는데 제가 방어 기반 힐러가 없는데 얘는 방어 기반 딜링이기 때문에 얘를 힐러처럼 한번 껴드리겠습니다. 블랙키는 요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물 클라우드라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첫 번째로 할 앤데 공격력 기반 회복력 증가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생명력 기반 생명력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어력 기반입니다. 그 특이하게 네 번째도 있긴 해요. 공격 속도 기반 요런 아이죠. 얘는 공격력에 따라 회복 증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격 시10% 확률로 위급환하고 생명력 증가. 얘가 진짜 사기예요. 예. 하지만 삼성이고 체력도 낮고 이 기본 힐량이 타겟 속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낄 거니까. 자. 자, 힐러 같은 경우는요, 속성별로 이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토템이나 스마트 같은 경우는 암 속성, 그리고 혹시 이제 혹은 빛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솔직히 이제 뭐, 불, 물, 땅 같은 경우는 구하기 쉬운데, 얘네들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매우 좋죠. 특히 암 토템은 부활 기능도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자, 일단은 공격력 기반 힐 보여드릴게요. 공격력 기반에는 뭐 토템도 있고, 물 스마트, 밥 아저씨도 있고요. 이제 공격력 기반이 현재 지금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격력 룬을 제대로 맞추면은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치명타 확률을 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각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 적중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자, 그럼 바로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강렬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효과 저항이나 효과 적중, 그리고 공격력 증가, 그리고 치명타 확률 증가 이런 걸 맞춰야죠. 생명력 증가도 좋고요. 자, 일단은 이게 치명타 확률이 10%가 증가하죠. 생명력이 26% 증가고. 얘는 이걸 낄만한 게 버티기도 해야 되고 공격력 기반이긴 한데 어차피 강렬 룬이 지금 별로 없죠. 그리고 말렉도 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렬 룬에서 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예, 힐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얘는 요걸 낀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꼈었고요. 일단 치명타 확률도 높고 효과 적중도 있고 그리고 치명타 확률이 10이기 때문에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쁘지 않죠. 자, 다음은 이제 공격 룬인데 얘는 웬만하면은 체력을 높이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높여도 됩니다. 회복 룬에 이런 게, 제가 이제 생명 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 적중이 7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묵 거기도 좋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격력 기반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딜러들한테 줘야 되는 룬을 얘한테 조금 이전해서 쓰려고 합니다. 요렇게 말이죠. 완전 빵빵하죠. 그럼 딜량이, 회복량이. 여기서 손해본 걸 여기서 복구한 거죠. 그 나머지는 무조건 강렬로 맞춰야 돼요. 자, 그럼 강렬로 맞춰야 되는데 공격력도 높여야 되고 치명타 확률도 높여야 돼요. 하지만 효과 적중도 있고 효과 저항도 있으면 좋아요. 조금 골치가 아픈데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옵션들이 12가 넘는 걸 끼면 돼요. 어허, 아까도 지났죠. 아, 이것도 좋다. 야, 이게 딱이네. 이게 딱이네. 껴주고요. 제가 말한 옵션이 그대로 있죠. 공격력, 치명타 확률, 효과 적중, 계약꿀이죠. 그리고 방어력 증가까지 깨알같이 있어요. 깨알같이 생명력 증가도 있으면 좋은데, 딱히 그게 안 보이네요. 자, 그럼 다음은 세 번째 룬인데, 여기가 조금 골치긴, 특히나 이 여섯 번째 룬은요, 무조건 생명력, 육성 룬이 좋긴 해요. 최대 생명력을 높여야지 그냥 버티니까, 얘는 요걸 껴야겠죠? 네. 원래 꼈습니다, 저거. 그래서 딱히 말도 안 하고 끼는 거죠. 네. 솔직히 이게 더 낫긴 한데, 이건 딜러들도 껴야 돼서, 네. 아쉽지만, 치명타 확률도 증가하고, 효과성도 높기 때문에 저걸 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걸 꼈는데, 좀더 쇼핑을 해볼까요? 회피도 증가하면 좋긴 한데, 회피는 이제 글렀고요, 거의. 토템은 회피를 맞춰준 게 좋죠. 예. 특이한 경우에 쓰니까. 이게 상당히 당기는 게, 치명타 확률도 증가하고, 생명력도 증가하고, 적과 적중, 방어력이 증가네요. 그래서 이거 두개 중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왜냐면 효과,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이 높은 게 좋은 게, 회복도 치명타가 터져요. 그러면 막 12만, 막 24만, 36만 이렇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공격력이 이제 5200이고, 치명타 확률이 36%죠. 하지만 여기서 맹점인 거는, 얘가 아직 노강입니다. 강화 좀만 해도, 공격력이 팍팍 증가하죠. 나이스, 방어력이 7 붙었고요. 생명력 1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쭉쭉쭉쭉쭉쭉 강화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강화해주면서, 하하, 애매하지만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고요. 데미지가 대폭 증가했죠. 강화하면 6000 데미지를 놀릴 수 있고, 치명타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면은 매우 쏠쏠한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공격력 기반이 아니